오늘 아침 말씀 에스더 3장 7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하만의 유다인 진멸 계획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만과 또 아하수에로 왕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을 보면 특별히 3장 11절 말씀입니다.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이렇게 허락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쉬운 성격의 사람입니다. 쉬운 성격의 사람, 어떻게 보면 좋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이 사람으로서는 쉬운 성격을 가진 것이 결코 좋은 성품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유대인을 진멸하고 재산을 몰수하는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한 민족을 말살시키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나와서 왕에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에 대하여서 일말의 의심도 없고 또 숙고도 해보지 않고 그냥 네가 좋을 대로 하라 이렇게 허용을 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쉬운 성격이 덕스러운 성격이라기보다는 악한 일에 사용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왕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의 주변에 또 이 세상에는 악한 일을 계획하고 또 꾸미는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하라 이렇게 할 때에 거기에 악한 그 사람들에게 이런 쉬운 성격의 사람들이 얼마든지 이용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마지막 말씀에서 그 온 성이 소란스럽고 또 나라가 동요하고 있는데 그 두 사람은 함께 앉아서 마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남의 불행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않고 자기들은 이렇게 먹고 마시는 일에 탐닉하고 있는 그런 안일한 성품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만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까? 이 사람은 왕의 앞에 나가서 얘기할 때에 진실을 다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진실을 다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상당히 위험스러운 일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3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만이 마음속에 이미 계획을 세웠습니다. 모르드개 때문에 유대인을 진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게 5절 말씀을 보면 절하지도 않고 꿇지도 않는 것을 통해서 대단히 노했다, 매우 노하더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왕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나가기 전에 한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비를 뽑았다. 언제 이것을 실행하면 좋을지에 대하여서 제비를 뽑았는데 이 모습은 하만이 미신에 묶여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언제 이 일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길한 날인가? 그것을 선택하였는데 언제가 뽑혔습니까? 7절 말씀에 보면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조서를 지금 작성하는 것을 보면 그 달은 몇째 달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12절 말씀에 보면 첫째 달 정월입니다. 개역성경에는 정월이라고 표현되는데 1월부터 1월에 이 일이 결정이 돼서 지금 실행하는 시기는 12월 달로 길한 날로 선택을 하였습니다. 얼마나 기다려야 됩니까? 적어도 한 11개월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결정을 하였습니다. 마음이 급해서 지금 한 민족을 말살하려고 그러는데 그 급한 마음에 제동을 건 것이 뭐냐면 이 부르라는 그 제비를 뽑아서 그것이
길한 날로 선택이 된 것이 12월이었기 때문에 그게 제동이 걸렸습니다. 악한 그 마음을 가지고 급한 성격에 아무 일이나 막 할 것 같은데, 그러나 이 사람의 그 행동이 무엇에 의해서 제어가 되었냐면 미신에 의해서 제어가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11월 달 11개월을 기다려서 그 일을 수행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우리가 경건과 거룩에 마음을 두지 않으면 그것을 옆으로 밀쳐놓으면 더 험악한 것에 종노릇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고 경건을 추구해 나가면 사실 우리가 이런 데 묶이지가 않는데, 그러지 못하게 될 때는 다른 일들의 종노릇을 하게 되고 정욕에 종노릇하게 되고 좋지 않은 일들의 종노릇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사람은 왕에게 나아가서 얘기할 때에 실제로 자기가 이런 일을 계획한 것에 그 동기가 무엇인지는 다 감추어 놓았습니다. 일단 왕에게 나아갔을 때에 모르드개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자기의 자만심, 교만이 얼마나 상처를 입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유대인을 진멸하려고 생각을 한 것은 자기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기 때문인데 그런 것은 전혀 말하지를 않습니다. 또 왜 이렇게 아각이 한 사람의 일을 가지고 유대인 전체를 멸하려고 생각을 하였을까? 그것은 우리가 유추해 보면 이 하만에 대하여서 하만의 종족이 어떤 종족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3장 우리가 지나온 데 보면 1절 말씀에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각 사람이었습니다. 아각 사람과 유다인은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대대로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적대 감정이 결국은 한 사람을 보면서 유대인 전체를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확대가 되었습니다. 유다인과 아각 사람들, 이 아각이란 결국 아말렉 족속인데 아말렉 족속과의 그 사이에 있는 적대 관계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왕의 그 진노를 일으켜서 그것을 왕의 노를 이용을 할 수 있을까? 왕이 싫어할 수 있는 그 정보만을 왕 앞에 나아가서 얘기를 하였습니다. 이전에도 왕은 두 대신의 음모에 의해서 살해될 수 있는 그 위험을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한다고 정보를 주게 되면 왕이 분명히 조치를 취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그 왕에게 해가 된다, 이 사람들은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거역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왕을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는 얘기가 이것은 왕을 위한 일입니다, 그렇게 왕 앞에 얘기를 하였습니다. 하만이 왕 앞에 나가서 얘기한 것을 종합해 보면 그 마음속에 있는 동기는 다 숨겨놓고 자기에 관한 일은 다 숨겨놓고 이것이 나라를 위한 일입니다, 왕을 위한 일입니다, 이렇게 거짓 정보만을 주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에게 이 아각이 한 말 중에 그 하만이 한 말 중에 그럴듯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다 민족이 독특한 그런 신앙과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그런 민족이다라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좋은 시민이 되는 데에 결격 사유다라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마음속에 계획하고 획책하는 대로 허락을 받아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나라를 위험스럽게 만드는 그런 일을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거짓 정보를 흘려가지고 결국은 왕을 움직이는 이런 끔찍한 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혀를 주셨는데 이 혀를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참 조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 혀가 죽이는 독이다라고도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 혀가 잘 사용이 되면 선한 말을 하여서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또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칭찬하고 덕을 세우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혀가 잘못 사용이 되면 사람들을 해롭게 하고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나 나를 세우기 위해서 이 말이 잘못 사용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것이 큰 것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들을 성경에서 보면 야고보에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였습니다. 작은 불이 온 산을 불사른다. 그런 표현을 하였습니다. 얼마나 작은 키가 큰 배를 움직이는가. 그런 비유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비유는 전부 다 지극히 작은 것이 큰 것을 움직이게 되고 큰 결과를 낳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경계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혀를 사용할 때에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요? 은근하게 나를 높이기 위해서 상대방을 비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혀가 온전한 자는 온전한 경건을 이룬 자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혀는 사실은 우리 마음의 대변인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혀가 그런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아하수에로 왕과 또 하만 이 대신의 그 행함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으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합한 그런 사람들로 성장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혀를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덕을 세우는 일에 은혜를 끼치는 일에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오늘 아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행하고 또 우리의 혀를 올바르게 사용해야 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혀가 작은 것이지만 큰 결과들을 낳고 큰 해를 입힐 수도 있는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이 혀가 온량하게 사용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